그러니까 제가 고구마 다 캐드릴게요. 이 집에도 막 사우들이 막 A급이 다 좋다. 아, 그래요. A급. 사위를 평가할 때 A급, B급 이렇게 평가하네요. 고기 등급도 아니고. 그 집에도 20년 동안 뭐 명진대 아와도 하는 거는 뭐 잘한다. 이 동네에서 그 맛이 따라갈 사람 없다. 일을 못한다잖아, 일을. 일 못하도 뭐 이것만 많이 주면 되지. 뭐 이것만 많이 주면 되지. 아, 그래요? 제가 갖고 왔어요, 그거 드리려고. 그거 자발적으로 줘야 되지. 엎드려 절 받는 건 난 안 해. 아니라니까. 엎드려 절 받기는 여기 갖고 왔다니까. 아니, 그, 그거 저 단풍놀이 가시라고. 단풍놀이 기차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는 게. 또 시골에서도 가을에 놀러들 가시니까 준비를 해왔는데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생색 진짜 제대로네요. 친구분들 계시네요. 아, 네. 이것도 갖고 왔죠. 이것도 갖고 오지. 그냥 밥도 사라지. 네, 봐야 되지. 멈추라고 하길 대급하다. 아이고. 헬쑥하다고요? 대급해. 먹어야 되는데. 아, 가볍다고. 수퍼 다뤘다, 수퍼. 재희 엄마, 어? 큰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발사 사업 보는 데는 열쇠 몇 개 해준다. 자물쇠 몇 개 해준다, 열쇠. 네? 우리는 어서 사업 보려면 열 개 해야 된단다. 열 개 가지고 가기보다 우리 딸들이 많이 낫다. 아니, 엄마 잘해야 돼. 근데 결혼할 때 남서방을 좀 협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예, 엄마가 사실은 네. 뭐 이렇게 하면 호강에 초치는 소리다 그럴 건데 엄마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네, 네. 자식 가진 부모는 특히 내 딸이 저 자기 비슷한 데 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걸 원하지 뭐 있는 집에 가가지고 막 마음고생 가고 기죽고 사는 거를 몰라요.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불편하게 기죽을까 봐. 기죽고 살까 봐. 그러니까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어때요? 기죽고 사시나요? 아니죠. 여자는 많이 기죽고 왜 살아요? 잘해준 것도 없는데 특히 또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네. 그렇잖아요. 자꾸 살죠.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모님? 아, 정말 박자포수 살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반상회도 아니고. 반상회 그시네요. 반상회도 아니에요. 조금 아까 한 선생님이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모님이에요. 아, 지난번에 무슨 촬영을 하는데 네. 놀래는 표정 좀 지어보라고 이랬더니 나한테 강미영 그래도 여기 쓰는 난 너만 보면 놀랜다고. 나 그래서 물 먹을 게 있다. 저기 아주 참을 뭐 물에 취하면 약도 없다 하던데요. 재미 엄마 이런다고 큰 소리 쳐서도 영감이 다 한다고 막. 네. 입으로만 다 한다. 네, 입으로만 해. 장인어른을 내가 다 해, 이거면. 주가가 네? 올라가네. 얼른 맨주가 올라갔노. 장인어른. 아, 그냥 입만 살았어요, 우리 장모님은. 아, 그냥 입만 살았어요, 우리 장모님은. 뒷감 다 못 잘라. 지금 어머니한테 입만 살았다. 그치, 본인의 엄마한테도 못 잘라. 그치, 친엄만. 밟고. 밟고. 아야야야. 깜빡깜빡깜빡깜빡. 어둡네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번역에 나가갖고 최윤택이 못했다 하는 사람 있는가 봐봐라. 내 이 동네 우리 집에 저 언제가 벌써 50년 돼도 너하고 시비하는 거 못 본다, 지영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 시집을 잘 왔구만요. 시집 잘 왔어. 시집 잘 왔어. 밥을 먹어야 되지. 뭐 잘 먹으나 못 먹으나 밥을 먹어야 되지. 아유, 뭐 밥 먹는 지영이 막 힘드는. 내가 밥 차려드릴까? 밥 안 차려. 엄청 크네. 짠지는 뭐 술은 없나? 술은 없어요? 없어요? 아니, 아까 술은 드세요. 네네, 아, 드십시오. 네. 먹는 게 기차가 잘 누워 마시면 좋다.
그러면 사후 밥맛 없거든. 그 좀 맞는 말이거든. 야, 그래요. 내가 돈 안 먹.